안녕하세요. 어랑어랑 TV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김성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낮에는 폭염, 네. 또 밤에는 열대야. 정말 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더울 때는 진짜 막 움직이기도 싫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만히 좀 쉬시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좀 더위를 무찌를 수 있는데 좋은 것 같은데. 네. 요즘은 사실 이 더위도 더위지만 습도가 아주 높아서 불쾌 지수가 정말 높거든요. 아까 저도 목격을 했잖아요. 우리 짜증 내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 불쾌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은 그 이럴 때 우리가 참 서로 조심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죠. 사람을 좀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네요. 또 희한하게. 그러니까. 아니 그 주차선을 이렇게 잘 지키면 되는데 왜 그 옆에 사람 문 못 열게 이게 붙여놓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맞아. 그렇게 생활 속에서 좀 약간 슬슬 짜증나게 하는 거. 조금의 배려만 해도 옆에 사람은 좀 괜찮을 텐데. 맞아요. 그래서 조수석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땀이 확 오니까 이제 짜증이. 날 수밖에 없겠죠. 뜻밖에서 네. 운동을 하고 오셨네요. 네, 하여튼 뭐 이럴 때일수록 네. 우리가 사실은 여름에 더운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좀 여유를 갖고 또 당연하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 첫 순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네. 할까요? 제주어 배우는 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너무 재밌게 배워서 그 일주일이 지난 사이에 여기저기 일상생활을 좀 써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네. 어떤 제주어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화면으로 함께 하실 거고요. 오늘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아이고 미친다 싶어 이거. 아이고. 야 이니 야 이니 메시고 이거 니 빨리 오라. 제기 오라. 아이고 야 요즘 날씨가 무사히 겁과 폭정 여행 무사 못 살고 나 배시 와라고 하면 난 비가 잡자고 왔다. 천둥번개 요번에 치는 거 한 바수가. 아이고. 찐동처럼 푹푹 더워놓으라니. 아이고, 게나저나 이번 장만 잘도 이상한 거 닮아. 허나, 동남아 날씨가 딱 영업니다. 이게 이 기후 온난화산지 뭐산지 그 요즘 제주도 날씨가 딱 동남아라. 네. 너, 맞아. 동남아 가보긴 했나 너? 저 가보지도 않았던 저거. 동남아 날씨가 무시가. 아니, 가본 적은 없지만은 나 그 텔레비전 프로 그거 있을게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그 애청합니다 게. 근데 왜 멀미도 삼촌은 갔다 와 바수강 동남아. 아이고 참. 나가 갔다 온 것이 아니고 베트남에서 살았다 살아서 월남전 때 나가 그래서 그 스키를 탄 댕기면 아이고. 야, 너 눈 와서도 스키를 타면 그 배총 총으로 쏘고 막 타면 그때 뱀나라고 먹으나 그때 나가. 한시간짜리 쏘나. 아이고 참말. 야, 월남 스키 부대 얘기 조그만이 없어 조그만이. 그 극비나 솔직히. 에, 조그만. 그쪽 극비 극비 상이라 너 얘기해. 그게 믿을 사람 너 스타. 난 애호아직해 애호아직해라 하도 많이 들어보나. 야, 갠디 저 진짜 이 요즘 날씨가 이 동남아하고 똑같아 지금. 맞아. 어? 습한 거에다가 막 이제 막 35도, 36도 막 올라가면지 하기고 요번인 막 번개만 치면 천둥 소리 난다고 거기서 파삭파삭 입증만 하지 않느냐? 네. 아니 진짜 요번 동남아가 경건다 개꿀게. 아이고. 야 나도 그냥 번개 막 치는 거 봤수다. 야 근데 이 번개가 초대이시냥 농장이나 그 비닐하우스에 붙던 불 붙던. 아이고. 번개 바장 두꺼비집을 불나는 거 아닐까 한게. 그렇지. 특히 금악, 선을, 성읍 이런 중산간에 이처럼 불이 많이 생기는 모양이라 야. 아이고, 번개 맞음이 진짜 불나기 싫거라. 네, 그 경우고 그 농장이나 비닐하우스 전기시설들이 장마나 태풍에 그 비 옷고 들어가 불면 누전도 되고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하게. 맹부삼촌의 그 창고도 정기점검을 어떤 뭐 잘 해살 거우다. 아이고, 그럼 진짜 창고 담주도 하는 거 그거 무슨 뭐 요즘 밑간값도 안 나오고 하는 거 그냥 누전대부라 그냥 밭 다 홀라당 다 불붙다 심 좋게 그냥 먹이라 그냥 보험금에 타먹어볼게 그냥. 아이고 야 걔네들은 그냥 니네 삼촌 배설이 뱅뱅 꼬여. 아이고 까비 안 나가라 안 나가 농사질 맛이 남시하게 나. 아이고 나이 들어가나 헛꿈만 뭐 해내도 극단적으로 변해가 불고 실벙정하는 것은 이야 너네 집 밭이 그 점검할 때랑 삼촌 것도 어떤 베리는 척 해볼라. 어기 알았어. 예 수고비는 계좌로 입금을 합시다. 먹이라 나가해 그 정기 자격증이 있수다. 네. 전기 감전 자격증 아니냐? 나도 몰라난 전기 자격증이신데 이 점검도 점검이지만 이게 밑강밭이나 하우스는 들판에서 보나 이거 벼락을 맞을 확률이 커. 네. 그러나 이제 피뢰침 설치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 설치하고 접지하지 않으면은 아이고 한 돈백은 들어갈 거다. 아이고. 근데 제일 간단한 방법을 나 알려드리겠다. 예, 비 많이 오거나 천둥번개 많이 치거나 할 때는 두꺼비집을 내려보는 게 제일 안전해. 여름에는 뭐 밭이 뭐 전기 쓸 리도 거의 없게. 경험하다. 네. 저 전기 아까 보시고 자격증 그 두꺼비 집은
그 소금에 두꺼비도 없고 언니 무슨 거 두꺼비지 그냥 두꺼비지 그냥 있어. 붕어빵에 뭐 붕어 들어가 수광. 칼국수에 칼리 수광. 야, 머리카락 칼 돌아다 염수가. 맞다. 이, 나가 참. 참 질문. 참 질문 혼보는 거에 대답도를 참. 참. 걔는 말장시다. 거기서 칼국수엔 칼이 어찌 그 네. 칼이 있어 심고 어떤 먹냐고. 이. 걔나저나 저 이제 태풍이 또 올라올 건디. 아이고. 나밭이 저 밑강도 안전할지도 걱정이에요, 걱정이라. 이런 걱정 때문에 이제 농사를 직구정을 안 하다, 직구정을 안 해. 뭐 호나 지나가면 또 태풍 올라와. 태풍 지나가면 또 몰라와. 이 허구정을 안 한다, 허구정을 안 해. 야, 경에도 헐건 해서야 될 거 아니까. 그 태풍 겁난 게 뭐 농사 좁지, 냄수가. 그게 아니고, 그게 저 이 기후변화로 무시고 뭐 지구온난화로 말이야, 태풍이. 옛날 태풍 같지를 않아. 나는 이게 문제 아니라 이게 그냥 점점 더 세지기만 하고 더 커지고 말이오. 아주 태풍만 불었다면 저 최고난 센 게 1959년에 그 제주도를 진짜 쑥대밭으로 만든 그 저 사라호 태풍. 아유, 이걸 다 넘어서는 아유, 태풍이 오니까 나가 할 만 아니냐 이 말이지. 아이고 마수다기. 우리 어른들은 맨날 그 태풍만 나가면 1959년 그때 얘기를 이제도 그 사라호 태풍 얘기를 이제도 해요. 바로 추석날인 9월 27일 새벽 3시 반경부터 약 10시간에 걸쳐서 폭우를 동반하여 엄습한 태풍 사라오는 한국의 남해안을 비롯해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그리고 강원도 등을 강타하여 수십 년 내에 보기 드문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시속 120마일, 강우량 59인치라는 놀라운 이번 태풍이 남겨놓은 참대는 22일 정오 시 현재 전국의 사망자 618명, 실종자 311명, 부상자 2,332명을 냈으며 가옥 피해는 도합 11만 9,451호로서 요즘 말로 완전 그때 그 트라우마가 생겨본 거라 이제. 그저 그때는 그 1959년이나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 때냐게. 맞지, 그리고 집들을 도게 다 초가지붕밖에 어서나고 옛날에 무슨 저 그 저 일기예보가 이상하샤. 일기예보도 없고 그때가 또 추석날이라 추석날. 아, 그 추석날이 옛날 그 없는 살림 애들 말이여 맹질러 캔들 집도 다 모여정들 음식 호금식 해놓고 맞지. 그거 다 보름에 쓸어불고 물에 다 잠겨불고 해놔난 그게 생각이 나는 거라. 사라고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만 있어보라. 야, 그때 삼촌 일본 이선하지 않았수가? 아, 왜 그래? 나가 그때 어머니 형님 일본에 나가 그때 망명해내 나 또 아이고 야 월남스키 부대로 뻥치는 거 그것만 야, 어디 이선한 것이 진짜야? 도대체 전체가 뭐야 전체가? 그땐 또 맹질이 되면 비행기 탄 맹질머리 왔다 비행기 어디서 수강 그때? 영행 보면 스파이라 알마. 그때 저 잘기 이사람들 잘기. 하하 이 사람들 참. 그만 뻥칩시다. 나 그 저 마일리지도 하영행 그때 골드까지 올라가는지. 골드까지 올라가는 나. 스카이라운지도 막 이용해놔 수강. 아이고 참. 아이고 너네 참 아이고 나 참. 이 80%가 이 저기 뻥이야 뻥. 맞아. 아이고 그게 그 그때 아까 뭐 사라오 태풍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대비를 못했던 시절이란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이 된 거 담고 검색행 보라니 역대 최악의 태풍은 2000년대 들어온 건 이수다. 아.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한반도를 강타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는 하루 8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4년 이후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내린 비로 기록됐습니다. 1년 강수량의 70%가 하루 만에 내리면서 도시는 물바다로 변했고 초속 50m가 넘는 강풍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풍속으로만 보면 이듬해 온 태풍 매미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초속 60m의 기록적인 강풍에 수백 톤의 대형 크레인도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전국은 쑥대밭이 됐고 4조 2천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통 초속 40m면 멀쩡한 사람이 이제 확 날아가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야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태풍이 났었다. 야 뭐니 해도 제주도 사람들 가장 기억에 남는 태풍은 그냥 루사여 뭐 매미여 해도 2007년도에 그 분나리 태풍. 아, 나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그것만 헌게 어서나서야. 아이고, 맞습니다. 맞아. 나의 생각 남수다게. 그때가 9월 중순인가. 하여튼 토요일 대낮이라 아이들 학교 안 다닐 때. 토요일 대낮에 갑자기 미가 물이 세상에 비가 물폭탄처럼 쏟아져네. 한 총교가 다 무너져 불고. 차도 떠내려가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신이게 돈차질에 갔던 왕보란 차 옷구턱이 떠내려가 버래. 맞다기. 지도 못하고. 아이고 나
아예 이제 생각해도 뭐 완전히 모소아 모소아. 제주 지역에 가장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은 지난 2007년의 날입니다. 제주시에 42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도심을 통과하는 4대 하천이 모두 범람했습니다. 13명이 숨지고 1,3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내면서 제주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그게 아기 차에 놔둬도 마트에 들어간 금방 물건 하나 사오마 이 허멍 들어갔다는 게 갔다 온 사이에 그 애기 탄 차가 붕붕붕붕 떠내려가는 그거에 뉴스로 볼 때 그냥 아, 가슴이 그냥 먹먹행 죽어질 것 같다게 그때 거기서 하여튼 저 올리도 태풍이 이제 또 올 거엔도 하고 이제 태풍은 갈수록 점점 더 커진 데는 한 우리가 대비를 단단히 이제 해양에 사는 수밖에 없어. 맞습니다. 아이고 경호고 아까 번개 때문에 불나는 얘기도 했지만은 그냥 사람들은 장마나 태풍 때문에 뭐 바람이다 물 조심한다 하여 대비들을 하는데 전기에 대해서는 대비들을 안 하는 거다 말이야. 맞습니다. 밭이나의 그 하우스 두꺼비 집은 내려보는 게 좋고 요즘 집에 그 베란다 있을게 베란다 그 뒤에 그 마당에 그 이렇게 탁 코드 꽂혀져 있는 집들이 있어. 예, 이거 비바람 불면은 야 여기 물 들어가면 이거 누잔데 봅니다. 저 우리도 보면 전기들 막 밖에들 막 해놓고 마당에도 해놓고 이걸 그냥 저 들어가지 않게. 하여튼 저 너 아까 전기 자격증 있다 했잖아. 그것도 뭐 1급, 2급 뭐 이런 게 너 몇 급이고? 나 5급이 있어. 5급이야. 5급 자격증 또 있어. 5급, 5급. 나 무슨 5급 자격증은 생전 처음 들어봤구만. 야, 이 5급이 난 6급 때 큰 게야. 5급. 저 아까 너 말대로 그 저 우리 집도 집이도 그렇고 저 창고도 백그띠 전기들이 막 이선호난 나가 이 저 나이 들어나 그뒤 올라 사지도 못하고 이렇게 달달달달 난 네가 왕은 그 저 실리콘으로 고망을 다 막아먹는 게 제일 좋지 않아 그냥. 알았어. 이 그걸 해둬라. 일당은 10만 원. 그래. 너 좋다기 나가 일당은 줄 텐데 우리 창고에 너가 말 나온 김에 그동안 술 먹은 우리 창고에 막 헌짓을 난 세상에 낱낱이 나가. 아니 그거를 또 그 아니 일당은 주고 예? 어? 아니 그 나 뭐이신 거지? 야 근데 타이어 잘 못 속해. 그 동네에 하고 많은 창고 중에 말이야 이건 술만 먹으면 우리 창고에 왕 핫토치도 안 걸려. 아 그게 마자컷 안 걸려. 아 그게 이 입을 막아달라. 아 그만하세요. 괜찮아 아 그만하세요. 저번에 여자형 여자형 왕이니까 그게 입틀막이네요. 입틀막. 화면으로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네요. 근데 목이 완전 휙 들어갔어요. 휙 들어갔어요. 위험할 뻔했어요. 야 태풍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요, 맞죠? 네. 여러분들이 그거 보시면서도 의견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우리 제주도민님께서는 매미 왔을 때 창문이 깨져서 삼겹살 굽던 후라이팬에 이게 들어갔대요. 창문 조각이? 깨져가지고. 어머나. 바람이 그때 막 그 아파트 유리창들이 막 펑펑 깨졌거든요. 그 정도로 막 바람이 강했던 그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게 진짜 참 그때 당시를 생각해보면 참 아픈 기억이고 그렇죠. 다시는 없어야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잘 그 피해를 방지하는지 미리 좀 공부를 좀 해보고 잘 실천을 해서 피해 없이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린쭈님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내일 모레 당근 파종 할 거랍니다. 날씨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재작년에도 태풍에 이게 다 쓸려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실망했었는데 올해는 제발 잘 넘어가 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농사 짓는 모든 분들께 화이팅 하자고 이렇게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민주님이 보내주셨고요. 인력이 모자라다면 저희 김은범 PD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굉장히 더울 때 일 잘해요. 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말장시를 보게 될 텐데 함께 만나보시죠. 삼촌, 아유, 걔나저나 헌해만에 했던 그 도쿄 올림픽이 열리긴 햄스다야. 아유, 기왕 열린 거 다른 데도 아니고 맨날 저 12거는 일본에서 하는 거나 우리 선수들이 이번 다 그냥 세기가 보란 듯이 그냥 그렇지. 화이팅 해가지고 확 잘 내버렸으면 좋겠다. 아이고, 바락바락 이겨보라 돼. 아이고, 맞수다. 야, 특히 제주도 출신들이 요망지게 잘 해시면 좋겠다. 그럼, 그럼. 야, 이번에 올림픽에 출전하는 제주 선수들이 좀 있잖아, 꽝. 있어. 이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말이야, 제주도가 인구가 작아놓으니까 이저 국가대표 하나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맞아. 이번에 세 명이 참가했어. 아이고, 세 명씩이나. 그럼 하이 나온 거 아니야? 하이 나온 거 중에. 그냥 누구 야구에서는 말이야, 이저 삼성에서 라이온스 포수
를 하는 강민호 선수입니다. 강민호 선수. 아, 알아, 알아, 알아. 진짜 신광초등학교 아이가 나와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또 사격에는 말이에요. 공기총을 쏘는 그 곽정혜 선수라고 있어. 함덕중 나오고 함덕 고등학교 나오신디. 야이가 옛날 둘인 때 말이여 저 탑동강 인형 쏘기 이런 게 아니라 다 쏘아내. 그때부터 인형 장시들이 야이만 오면 발발발발발. 근데 공기총으로 들이받쳤다. 가이 둘일 때만 해도 그거 인형 쏘는 거 오죽 유명해서. 가이 그게 그게. 야 야이가 이거 완전 사격 잘하는 아이고. 뭐. 겨우 그 골프. 골프 남자 대표팀이 세계 랭킹 순으로 짤랑은에 딱 두 명이요. 두 명이 딱 두 명. 그 중에 임성재 선수가 제주 출신. 아. 야 아버지가 그. 위미 출신이라고 해. 노형에서 건설업체 운영을 만들었어요. 이 임성재 선수가 한라초등학교 출신인데 초등학교 댕길 때부터 스타가 될 제목이라 해놨어요. 그렇지. 98년생이라더라고요. 이제 뭐 24살 정도 되신데. 그렇지, 24살인데도 PGA 우승에 불고. 그리고 국가대표로 출전한 메달 노린데나 이거 대단한 선수 아닐까. 앞으로 미래가 창창, 미래가 창창. 창창어주. 네. 어렸을 때 시작한 거죠. 그러게요. 네. PGA 꿈을 꾸다. 처음으로 PGA 신인왕을 차지했던 임성재 선수가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임성재 선수가 명인 열전으로 통하는 마스터스 골프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 순위입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 신인왕. 정말 대단한데요? 네. 엄청난 기록들을 갖고 있는 거죠. 현재까지도. 야, 이 그 임성재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에 정식 코스에서 정식 코스 홀인원을 해가지고 홈볼이 들어가는 거 아니? 홈볼이 들어가는 거 홈볼에 야 10살에 이게 저 그냥 지가 혼자 연습하다가 홀인원하고 이런 거 말고 정식 코스에서 홀인원 해가지고 그래, 완전 그때부터 감이 딱 최연소 홀인원에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다 기네스북에 거북스닥에 아이고 써망어라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제주도의 그 신문 기사에 나왔지만은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뭘 해내시냐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PGA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이고 딱 돼버리신 게. 딱 됐네. 이런 인터뷰 하는 것도 나 가르쳐줬다. 이게 딱 그다지. 나 다 가르쳐. 이제까지 이 아이가 그 프로대회에서 그동안 모아온 상금 누적 금액이 얼마나? 나한테만 솔직히 골라주신디. 그때 문자로 와가지고. 110억. 몇 개라? 110만 원. 아니 이래도 베리몬 고립수. 그건 놀랄 일도 아니에요. 110억. 야 24살에 110억을 벌었다고. 110억? 앞으로 아이가 1000억도 넘게 벌라 얘기해. 엄청나게 몸값이에요. 그렇죠. 어떤 매니저 안 할 것 꽝. 누가? 이 선수. 우리 맹구 삼촌. 아, 야이가 그 단점이 하나 있으신디. 말 많은 걸 싫어해. 아 싫어하더라고. 딱 조건이 안 돼, 그게. 나하고 수준이 딱 맞을 거다. 우리 네 명은 안 돼, 부담이. 만나지도 못하게. 야, 너보다 야, 그 선수 올림픽에서 메달까지 따보는 거 아닐 거야. 아, 충분히,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야, 기네스북에도 올라신다. 암만 바빠도 야, 이번 골프 중계는 난 꼭 봐야지, 봐야지. 이걸 해야지. 야, 경호 우리가 부담 주지 말게. 갈 나이도 아직 어렸을 게. 그난 이번에는 꼭 이긴다는 목적보다 재미나게 즐기게끔 그냥 마음속으로 응원을 해야 되겠다. 제주도의 모든 기를 모아서 한라산의 모든 기를 모아서 이제 보내기만 하면 돼요. 그저 부담 갖지 마랑 즐겨라 이런 말을 해보고 싶다면 말이요. 직접 전화로 해 골아보는 게 제일 나아. 어떤 골아줍니까 이게? 야, 이것까지 전화하게 되면 이건 삼촌은 거의 신적인 존재. 내가 그 지난주에 골아주마는 설문대 할망 다음으로 발 넓은 사람이 누구? 그건 인정호프다 이번 이게 들었수다 나. 인정호프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임성재 선수하고 직접 전화를 연결해. 진짜? 아이고 참. 이번 뻥이면 사람 아니야. 아이고 참. 임성재 선수 나와서. 네 오. 안녕하세요. 오 와서 와서 와서. 아이고 환영합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그대로인 게 그대로나 참 이제 올림픽 대회 말이여 그 중요한 대회를 앞두고 지금 막 바쁠 건데 저 시간 내 전화 해주원 고마워이.
네, 아니요. 시간, 네, 지금 좀 있어가지고 오늘 충분히 예, 할 수 있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이제 한라 초등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한라 초등학교까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랑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천안 쪽에 나왔어요. 맞아, 맞아. 그 육지 올라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열심히 또 운동해 주게. 임성재 선수. 네. 예,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 저 용인, 경기도 용인 쪽에 있어요. 아, 용인. 아. 어떻게 뭐 컨디션은 괜찮은가요? 네, 뭐 지금 일주일 온 지 한 5일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그냥 시차 적응하면서 좀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 출국해요? 저 이번 주 금요일 날 출국해요. 아, 그렇구나. 그럼 네. 저 우리 저 경기는 며칠 날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날? 다음 주 7월 29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 29일 날. 네. 임성재 선수. 네. 예, 이번 골프 그 남자 국가대표는 김시우 선수하고 함께 두 명인데 예. 이게 그 어떻게 해볼 만한 도전이라고 좀 생각이 드시나요? 왜냐면 저는 또 일본 투어를 2년 정도 치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일본의 그 환경이랑 그 투어를 좀 저는 되게 잘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갔을 때는 그런 좀 적응 일본 그 코스에 좀 적응이 빨리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올림픽 참가하는 소감은 어떠신가요? 정말 일단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이렇게 올해 제가 또 선발이 돼가지고. 정말 기쁘고 또 대한민국 또 대표로서 그냥 또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온 기회만큼 제가 또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엄청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어쨌든 그 저 우리 그 임성재 선수가 20대가 되자마자 참 PGA 신인상도 받았고 마스터스 2위도 하고 우승도 여러 번 했고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에 참 이룬 게 많았고 또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또 엄청 부담스럽게 바라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저 선수 본인도 이게 많이 부담이 되고 경 안 하신가? 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워낙 제가 이제 루키 때부터 잘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매 대회마다 좀 부담은 있죠. 네, 좀 잘해야 된다 부담은 있는데 아무래도 그냥 항상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 대회마다 너무 너무 거기에 부담 갖는 것보다 그냥 이 골프를 그냥 저는 좋아하니까 그 되게 즐기면서 치는 게 아무래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즐기는 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저 제주 출신 선수인데 혹시 그 제주도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일단 제주 흑돼지를 좋아하고요. 아, 흑돼지. 우리가 사 안내심이 좋게요. 아, 우리 그 선물 있는 거 보내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먹는 곳으로부터 비롯해서 뒷바라지를 네. 굉장히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아무나 PGA 스타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부모님이 어떤 점이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 부모님은 일단 제 아버지는 되게 그런 전략가세요, 약간. 항상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항상 분석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어서 그런 도움이 이제 저한테는 좀 정보를 많이 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골프 칠 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저희 엄마는 항상 그래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항상 같이 다니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골프만 열심히 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계속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응원하는 부모님과 제주도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하고 싶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어요? 네, 이제 곧 올림픽도 있고 앞으로도 제가 또 이제 PGA 투어 선수로서 이제 계속 롱런을 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또 부족한 점도 많이 제 자신이 아니까 이제 그 점을 잘 보완해가지고 뭐 매년 뭐 우승도 하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뭐 메이저 우승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제주도민들이 전부 다 성원할게요. 그리고 저 만약에 이제 메달을 따서 또 제주도로 오게 되면 내가 직접 그 세렉스라는 트럭이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선수를 태워가지고 내가 카퍼레이드를 나갈 거니까 하여튼 우리 임성재 화이팅 외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꼭 우승하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성재 화이팅! 화이팅! 네.
아,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이제 품었던 꿈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이뤄나가고 진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게 아, 참 멋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통화하는 모습 이렇게 보니까 네. 참 그 이제 24살이면 사실 좀 어린 젊은 나이인데 그쵸. 이렇게 말할 때 보면 되게 생각도 깊고 또 말도 되게 예의 바르게 하고 해서 역시 세계적인 선수는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전화 연결이 실제로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워하시고 우리 아까 누구죠? 미라 강님이 우리한테 공중파 클라스라고 버금가는 네. 버금가는 버금가 공중파의 버금가는 클라스라고 칭찬해 주셨는데 저희 공중파입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를 또 만나봐야 되겠죠? 네. 지난 시간에 반응이 참 좋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버려지는 유기견에 네.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기회를 주는 코너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준비되어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사실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무책임하게 반려동물이 버려지는 네,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만 사실 또 이 버려진 반려견들을 다시 자식처럼 거두어서 정성과 사랑을 쏟으면서 키우면서 특별한 가족으로 다시 탄생하는 또 그런 또 감동적인 사연들이 또 있거든요.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팀장 오동진입니다. 지금 현재 415마리가 지금 보호 중에 있고요. 개가 309마리, 고양이가 106마리가 지금 보호 중에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서 일반 분양해 가시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1000마리가 넘게 됐어요. 1095마리, 개가 832마리, 고양이가 263마리가 분양이 됐고요. 분양률은 지금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많이 이렇게 상승하는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양일이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2시, 3시 이렇게 두 타임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조금 빠른 시간에 11시, 12시 이렇게 두 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조그만하게 지원이 들어가고는 있습니다. 치료비나 중성화 수술 비용, 미용 비용 이런 비용에 대해서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뭐 비행기 타고 와서 제주도에 개를 버리고 갔다라든가 뭐 그런 케이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주도 자체 내의 문제예요. 돌아다니면서 임신이 되고 뭐 그래서 한간 가끔은 그렇게 싸움이 나기도 해요. 니네 개가 우리 집에 와서 얘가 새끼를 낳았으니까 이 새끼 니네가 데려가라. 그래서 서로 새끼들에 대해서 이제 아기 강아지들에 대해서 네 건이 내 건이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할 만큼 돌아다니는 개들에 의한 임신 이런 거는 정말 주인도 싫거든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야생화된 유기견 들깨라고 하죠. 이제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다가 또 어딘가에서 새끼를 낳으면 유기견이 이제 야견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개체수가 번식을 하면서 제주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그 동물들의 숫자가 굉장히 점점 많아졌고요. 대한 뭐라 그러지 편견이 좀 있으세요. 얘네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버려진 거 아니냐, 혹은 뭐 어디 뭐 아파서 버려진 거 아닐까, 그다음에 어떤 문제 행동을 보여서 버려진 게 아닐까. 물론 유기견들인 경우에 문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버려진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처한 어떤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문제 행동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또 이 아이와 나와의 어떤 돈독한 그런 그 교감을 이끌어내는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굉장히 또 끈끈하게 작용이 되고 성묘 혹은 성견이 된 이후에도 충분히 이 아이하고 교감을 이루면서 가족으로 잘 지내실 수 있습니다. 뭐야 갑자기 뭔가 했는데 뭔가 했네 갑자기 나오긴해. 저희들은 총 그 강아지는 네 마리가 있고요, 또 고양이 하나 한 마리 이렇게 있고. 우선 우리 뽀비는 6년 전에 그 제주대학교 안에서 이 목줄이 있는 채로 아마 유기가 된 것 같은데 한쪽 오른쪽 다리가 이 목줄 안에 이렇게 끼어 있는 상태로 그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동물단체 분들이 이 아이를 구조를 했습니다. 구조를 해서 입양할 가족을 찾는다는 걸 저희가 보고 입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와서 지내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저한테는 코 이상은 곁을 주질 않고 있습니다. 아내에게는 곁을 다 주는데요. 아마도 성인 남성한테 어떤 학대를 좀 당한 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대박이는 학위에 아파트 단지 쪽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새끼 때부터 그 영향이 좋지 않고 또 주변 학대받고 불쌍한 아이가 있다고 해서 또 우리 동물단체 회원분 한 분이 구조를 해와서 있던 아이를 저희가 계속 데리고 있게 된 거고요. 괴롭힘도 많이 당했고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구조됐을 때 그 동네 꼬마들이 너무 얘를 괴롭힌다고 아니면 경기도나 이런 데는 누나 그런 쪽에서 다 지원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입양의 날 이런 날을 만들어서 어쨌든 그날 입양이 많이 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인식 자체를 그렇게 천천히 개선시켜 나가는 거니까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시니까 제주도도 그런 쪽으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어떨까. 애들 뭐 이렇게 입양해서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지만 또 가족으로 같이 지내면
뭐 똑같아요. 유기된 아이들이지만 처음에는 사람의 손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마음을 열어주는 또 기쁨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또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유기견을 입양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입양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당시에는 순둥이였거든요, 이름이. 순둥이가 구조가 됐다. 아프고 이제 계속 함께 하시는 가족을 찾는다라는 공고를 저희가 봐서 이제 그때 입양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영화관을 찾지만 어딜 가든지 음악을 듣지만 조금 비싼 카메라도 있지만 그런 걸 취미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구조 당시에는 이제 심장 사상충하고 이제 진드기에 물리면 걸릴 수 있는 질병인 바베시아가 굉장히 심했었고 이제 그것 때문에 간도 많이 망가지고 혈액량도 부족해서 사실은 이제 거의 죽을 뻔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거기 동물병원 원장님이 포기해라,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장님께서 제발 한 번만 기회는 좀 줘보자라고 말씀을 설득을 하셔가지고 예, 살아났다고 하더라고. 당시 좀 다행히 예, 결과가 좋아가지고 저희랑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간다, 저기 그런 거야. 사람 표정이 몇 잔의 커피값을 아껴 지구 반대편에 보내는 그 맘이 내 맘만을 웃는 맘에 걸려 또 그만 들여다보게 돼. 그동안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막 회사실에 메어놓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갖고 동네에서 천덕꾸러기 돼가지고 얘가 막 얻어맞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막 덩치도 크고 하니까 막 때리고 막 이래 나가라고 하고 막 그랬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몇 년을 살다가 갑자기 아저씨가 연락이 왔대요. 자기가 육지에 온 지 3개월이 넘었는데 그 개가 죽었을 것 같다. 한번 가봐라. 그것도 무슨. 그러니까 개를 그냥 놔두고 간 거예요.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불현듯 생각이다. 네. 남편하고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우리가 이제 마당 있는 집이 생겼으니까 자유롭잖아요. 조금 개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그래서 최대한 남들이 좀 입양을 꺼려하는 상태의 아기를 데리고 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게 대형견, 중대형견, 그 다음에 이제 좀 큰, 그러니까 다 큰 개. 이렇게 해서 성견? 으로 해서 이제 하다가 또 보니까 또 마침 또 그때 순둥이 공고가 또 딱 떴고. 그러니까 개들은 그리고 제 생각에는 굉장히 사람 친화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리동물이기 때문에 성견이 된 상태에서 와도 그 주인이 얼마만큼 애정을 기울이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도 굉장히 만족하고 네, 후회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지? 마지막으로 제재한테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뭐라고 하지? 난 제재한테 만수무강 하세요? 아니 우리한테 와줘서 고맙다. 하고 싶어. 제재야 다시 할까? 하나 우리한테 와줘서 고마워. 하나 둘 셋 우리한테 와줘서 고마워. 사실 3살 4살 이러면 그래도 완전 성견 중에 성견. 아이고 가버렸다. 제재야 잠시만요. 아, 빨리 움직이는 거를 경계해요. 네, 자전거. 중요한 건 겁이 많아서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진 않네요.
네, 그게 제가 모순이 있는데. 네. 일로 와, 일로 와. 그만해. 일로 와, 빨리 와. 올라와. 아무도 널 해치지 않아. 어,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힘들어. 힘들더라고. 집 지켰어. 집 지켰어. 네, 네, 진짜 지금은 이렇게 또 행복한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가는 게 참 다행인 것 같고, 진짜 이렇게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이제는 잊지 않기를 네. 정말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방송에도 나왔었지만 우리 유기견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은요, 우리 제주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과 유기묘 입양 그리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에 분양을 하고 있다니까요. 신분증 꼭 챙기셔서 여러분 한번 방문하시면 유기견을 또 다시 입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또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기견을 입양하시면 진료비라든가 뭐 중성화 수술 또 동물 등록증 등을 지원을 다 해준다고 해요. 네. 우리 흔히 반려동물 사지 말고 입양합시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무엇보다 이 반려동물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책임감으로 끝까지 잘 함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다음 순서는요,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의 또 자립과 재활을 돕는 또 특별하고 착한 소비, 탐나는 소비 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땀 흘리면서 자신의 삶을 누구보다 아름답게 가꿔가는 분들의 이야기죠. 지금 바로 함께하시죠. 똑똑하면서도 착한 소비를 실천하는 탐나는 소비 생활, 오늘의 첫 번째 장소는요. 탐나는 소비 생활. 여기가 어딘가요, 도대체? 청년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는 일배용터라고 합니다. 예, 도자기로 이제 화분도 만들고 화병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훼부가 또 있어요. 화훼부는 이제 꽃을 생화를 다루어서 꽃바구니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꽃다발을 만들어서 이제 그 제주도 이제 납품 배송을 하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이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네. 가서 네. 직접 일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꽃과 나무들이 저마다의 싱그러움을 가득 머금고 있는 이곳. 파종과 삽목은 물론 분갈이와 생화 판매까지 푸르고 생생한 이야기들도 함께 자라나는 곳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희선 선배님을 알아요. 우리 선배님이 오늘만큼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정말요? 네, 제주 이제 프로팀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제가 예전에 거기 있을 때 같이 몇 번 만난 적이 있어. 그죠? 네. 그죠? 아유, 오랜만이었죠. 근데 경기장을 안 가가지고 좀 못 봤네.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돼 있나요? 1테이블 1플라워 네. 도청 네, 가져갈 거예요. 아, 도청으로 갖고 갈 거예요? 네. 이거는 웜테이블 1이라고 해서 네. 매주 월요일마다 사무실 이런 데 가서 그 시든 곳 있으면 해서 바꿔주고 해서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 다시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일상에서 꽃을 가까이 하고 위축된 꽃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원테이블 원플라워. 화병이 놓일 공간에 어울리는 맞춤형 꽃꽂이로 매주 한 번씩 찾아가는데요. 사무실의 분위기가 화병 하나로 화사하고 향기롭게 바뀝니다. 원테이블 원플라워. 하지만 큰 효과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제 회의 테이블 할 때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그런 게 있죠. 직원분들 왔다 갔다 그러다가 입고 뭐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담소도 나누고. 만족률이요? 만족률 뭐 90%에서 100%로 하겠습니다. 꽃과 커피를 다루는 청년 장애인들의 삶에 날개를 다는 곳. 이곳 카페에는 일하는 보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교육과 재활사업을 통해 생산된 도자기 화분은 물론 각종 화훼류들도 카페에서 구입할 수 있는데요. 특히 반가운 것은 장애인 바리스타분들의 남다른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디저트와 음료들. 그 인기가 대단하다는데요. 어쩌면 사무실이 바로 옆에라서 자주 오는데 뭐 아침마다 이제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거든요. 다 친절하고 또 그래 또 밝아요. 밝고 인사성도 밝고 잘 마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 여기 이 샌드위치가 지금 관공서에서 가장 핫한 아, 정말요? 중량이 가장 많은
그런 제품이고요. 아, 맛있어 보이네요. 네. 근데 지금 마스크 안으로 막 침 흘리고 계시는 거 아니죠? 어떤 맛일까 궁금하네. 네, 한번 맛보시길래. 아, 그래요? 그럴까요? 한번? 네. 아, 배도 고픈데 잘 된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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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진짜 빵빵해요. 진짜 터질 것 같아. 어, 맛있겠다. 정말 진실의 미간이네요. 표정이 말씀해주고 있네요, 지금. 맛있어요. 먹어봐. 저 이거 지금 게살은 마요네즈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요네즈 맛도 나네요. 진짜 샌드위치가 왜 이 매장에서 제일 아까도 인터뷰했는데 왜 제일 자신있어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에그타르트나 이런 샌드위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과 조금 달라진 점은 이런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거. 꽃사고 커피 마시는 카페 클럽에 많이 이용해주세요. 많이 이용해주세요.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오늘의 두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찾았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승부하고 있을지 먼저 살짝 들여다봤는데요. 작업에 몰두 중인 직원분들, 청결이 생명인 천 물수건과 침구류 세탁 작업 중입니다. 모두 식당과 호텔 등 숙박업소에 납품 중인데요. 세탁은 기본, 분류와 칼각 정리까지 단순하지만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일입니다. 장애인 근로자분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보람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사무장님, 그러면은 여기는 저희가 뭐 세탁업이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이걸 이루어지는지 좀 알려주시면 하거든요. 세제도 좋은 세제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데보다 저희가 더 깨끗하게 헹굼도 여러 번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방송을 봤는데 작년이랑 조금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저희 회원님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고요. 이 인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긴 하는데 저희는 그 숙박업소들이 이제 소규모 숙박업소들을 이제 이용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 세탁 작업장에서 일하시면서 좀 힘들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분류하는 작업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호텔 깨 여기로 가면 안 되고 여기 호텔 깨 또 일로 오면 안 되니까. 섞여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그게 좀 헷갈리긴 해요. 그럼 일은...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없어요? 보람이 있었던 적은 다 일 다 끝내고 이제 집에 갔던 거예요. 그죠. 퇴근만큼 진짜 보람 깊은 일이 없죠. 이 직업재활시설은 특별한 공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로 올해 1월에 문을 열어 운영되고 있는 카페입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카페 오픈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이곳에서는 각종 케이크뿐만 아니라 천연 발효종을 직접 배양해 만든 건강한 빵들도 함께 판매 중입니다. 시골이지만은 시골 같지 않고 좀 이런 데도 있구나 해가지고 추천하고 싶은 게 빵이 맛있어요. 좀 다르죠. 친절하고 아늑하고 고향집 같은 그런 카페인 것 같습니다. 오, 빵 왔어. 빵이 오고 있어. 우와. 우와. 황도르 나오겠습니다. 앙버터. 앙버터 크로와상. 앙버터 시그니처 메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 명월이는 이것까지 볼게요. 너무 예쁘다. 한 돌집 모양은 한 무스 케이크입니다. 와, 너무 이쁘다. 우리 길 직업 재활센터의 우리 원장님이십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을 받고 공부를 하다가 사회 나갔을 때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될 때가 제일 뿌듯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수익금들이 그분들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준비금이 되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하죠. 여기에서 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뭐 유명 뭐 프랑스나 뉴욕 갔다 오신 그런 셰프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 길 직업 재활센터에서 직접 배우고 교육을 받으시는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만든 거예요. 그럼 네. 선물 하나를 특별 선물 하나를 네. 정말요? 네. 네.
바로 저희 옆에 카페에 게스트하우스가 있거든요. 네. 네. 게스트하우스를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숙박권? 숙박권을 제가 와. 앙꿈들 고승희님 어우 축하드립니다. 도민이 되셨어요. 도움이 돼, 도움이 돼. 역시. 와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축하드려요. 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진짜 여기 오면 우리가 좋은 의미로 진짜 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진짜 좋은 뜻으로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쁜 마음으로 와서 커피 드실 수 있으니까 꼭 지금 이렇게 추천 아니더라도 제주 오시면 여기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가면 저희가 왜 이렇게 오라고 했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탐나는 소비 생활. 뭐 지난번에도 느꼈고 이번에도 느꼈습니다만 정말 그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 정말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또 함께 또 사랑을 또 전해주다 보면 이들도 훨씬 더 많은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들이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이 또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전시가 좀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 제주 국제 패션 아트전이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다음 달 15일까지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전시는요. 장광효, 이상봉, 조은혜, 이우열 등의 유명 디자이너를 포함해서요. 8개국 81명의 패션 아트 작가와 또 8명의 도예가들이 참가하고 있대요. 네. 이 패션 전시는 제주에서는 참 드문 행사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지역의 디자이너와 작가들이 또 콜라보한 작품들도 선보인다고 하니까 8월 15일까지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 여러분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올림픽 기간에 목요일 10시 20분에 방송된 거 다시 한번 여러분께 네.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